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신작 네. 더 카본을 만나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은 프로틴 듀얼 오버드라이브의 블루사이드 채널부를 추출하여 단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완벽한 오버드라이브 카본을 탄생시켰습니다. 프로틴의 블루사이드는 컨티뉴엄 앨범이 존 메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클래식 오버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데이비드 브라운은 출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톤 컨트롤을 조정하고 가장 완벽한 사운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. 카본은 오리지널 페달 디자인이 겪었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조정한 전설적인 회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. 많은 다른 페달들은 다양한 클리핑 선택, 내부 딥스위치 및 무한한 옵션을 제공하는 트리머를 제공합니다. 이것이 옵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은 카본 오버드라이브에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나 내부 포트를 과감히 없애면서도 매우 다재다능한 페달로 설계하였습니다. 게인을 높게 설정할수록 카본의 톤은 점점 더 밝아지고요. 카본은 엄청난 출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드라이브량을 낮추어 깨끗한 부스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프로틴의 블루사이드를 떼서 독립적으로 네. 출시를 한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, 페달 전체 레벨을 조절합니다. 게인, 페달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. 톤,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. 네.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특징적인 부분이죠.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게 네. 잘 나왔고요. 잘생긴 친구입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일단 다 12시고요. 깔끔하죠. 그렇죠. 그리고 이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그런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볼륨 조금 높이고 레벨을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.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살살살살 연주를 할 때는 굉장히 크리미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다가도 신경질적으로 이제 어택감 있는 연주를 팍 했을 때는 네. 엣지가 확 살아나면서 굉장히 힘있는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다. 이게 재미있어요. 페달이 재밌는데
어떤 특정 부분들은 또 클론의 느낌도 나긴 하는데, 근데 클론은 기본적으로 좀 미들레인지가 좀 단단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또 이렇게 지그러지는, 빠그러지는 걸 들으면 TS 계열인 것 같기도 한데, 재밌습니다. 소리가 재밌어요. 그렇습니다. 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, 게인, 볼륨을 좀 높이고, 게인을 많이 낮춰서 클린 부스터로서의 용도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런 것도 좀 더 클론 것 같아요. 상품 설명에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, 클래식 오버드라이브들의 그 특유의 질감들을 복각한 페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질감들을 복각하면서 어떤 브랜드든 이 클래식 오버드라이브, 그러니까 빈티지 오버드라이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볼륨 부분이 많아요. 맞습니다. 그 부분은 어떤 브랜드든 다 개선을 하고 출시하는 게 사실인데,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더 카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하게 볼륨을 높였을 때 단순히 볼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미드레인지도 같이 단단해지면서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어서, 이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드라이브로도 50%, 이런 클린 부스트로도 50%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틴을 구입할 거 아니면 카본을 두 개를 사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연출이 되고요. 마지막으로 게인을 좀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. 센타우르 풀 막 해가지고 네네. 앰프 클리핑 예 클리핑 사운드 냄새도 나고.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네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재밌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튜브 드라이브적인 것도 있고 블루스 드라이브 냄새 나는 또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구간에서는 또 이제 클론 센타우로 같은 느낌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그 저변에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깔리는 소리는 또 TS 계열 같기도. 근데 이제 TS라고 하기에는 또 하이가 좀 많이 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. 이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, 이 페달은 뭐 클래식 오버드라이브를 카페트 하는데,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떤 그게 특정 페달을 뭐 복각했다 할 지언정,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 구간별로 여러 가지의 그쵸. 매력이 매력을 있는 것 같습니다. 있어요. 왜냐하면 뭐 단편적인 예로 뭐 TS808을 예를 들면 클린 부스트로 막 쓰기에는 좀 많이 그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기타 본연의 사운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아이가 작아지는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볼륨을 땡기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. 그래서 옛날 808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드라이브보다는 레벨을 막 올려서 이제 막 그 소리를 증폭시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레벨이 뭐 여기까지인데 드라이브는 한 이쯤이다. 그래서 외국 그 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은, 우리가 기본적으로
오버드라이브의 레벨을 어느 정도 두고 요즘 애들은 드라이브만 제껴줘도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옛날 페달들은 워낙 이게 안 나오니까 그쵸. 레벨을 올려서 부스트하면서 찌그러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게인을 어느 정도밖에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세팅도 많이 하는데 이펙트 세팅은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. 맞아요. 여러분들 그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돼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여러 전 구간들이 굉장히 그 특색이 재밌는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뭐 아까 형님 잡아주셨던 이제 클린 부스트 이런 네. 것들 그리고 살짝의 오버드라이브 뭐 풀게인 방금 이제 풀게인 좀 게인을 좀 많이 주긴 했지만 네. 그렇다고 이게 풀게인이 뭐 다른 엄청난 이펙터 같은 풀게인은 아니지만 또 여기서 나름 또 막 클린 톤에서 나오는 듯한 이 소리와 아까 보면은 막 그 저음에서 앰프가 맞아 붐이 붕어하는 네. 소리 재밌네요. 뭐 일단은 이 이펙터는 뭐 하나의 이펙터 복각이라고 하기에는 다재다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앞서서 설명드렸던 상품 설명에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오버드라이브다. 다재다능한 오버드라이브라는 말은 저희가 이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많이 썼던 말이긴 하지만 과연 다재다능한 오버드라이브가 뭘까? 그거에 있어서 이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카본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정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은총 씨 먼저 더 카본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? 네, 한줄평 드리겠습니다. 일곱 색깔 무지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 하나의 제품 안에서 많은 그런 구간 구간별로의 즐거운 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기타리스트로서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카본은 참 그런 걸 잘 가졌다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오버드라이브. 이 은총 씨 말대로 굉장히 다양한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고요. 연주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특색 있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보여줄 것이다. 이 정말로 말 그대로 빈티지한 뭔가 약간 이제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부터 풀 크랭크업된 앰프의 느낌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재밌는 오버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하나 둘 셋 9.0 9.5 네, 네.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고요.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은 아니겠지만 금주 중에 이 프로틴 V3 버전 3를 또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그때 블루사이드와 이 친구 카본의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